교육부가 지난 3월 말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하지만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교육부가 지난 3월 말 발표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입니다.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. 학교 안에는 두드림학교, 학교 밖에는 학습종합클리닉을 설치해 학생들 학습을 지원하겠다는 안도 포함됐습니다. 이 중 모든 학생에 대한 진단평가는 이미 폐기된 일제고사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학생들은 그런 경쟁이 심화된 속에서 제대로 배우고 성장하지 못한 채로 경쟁의 노예가 될 수 있는. 강원도 교육청도 전수평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.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했던 전수평가와 결과 공시처럼 시도 간, 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할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. 강원도 교육청은 기초학력 개념에 대한 정의도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. 교육부가 제시한 기초학력의 정의는 읽기, 쓰기, 세마기와 이와 관련된 교과의 최소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으로 돼 있습니다. 최소한의 성취 기준이라는 말이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기초학력 학력 개념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개선책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. 교육부는 일선 교육청의 반발이 나오자 TF팀을 구성해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기초학력을 두고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 간 입장차가 언제 어떤 식으로 봉합될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.